있는 동과 2학년의 다음은 어디가? 네, 방한 아 깜해서 안 보이는데. 네, 다음은 베이스를 맡고 있는 예과 2학년의 양성무, 그리고 기타를 맡고 있는 예과 2학년의 서장, 그리고 저는 보컬을 맡고 있는 예과 2학년의 이영우입니다. 네, 방금 들려드린 곡은 내래 1시 3분이라는 노래예요. 내래 김종환이 그 곡을 다 쓰고 시계를 보니까 1시 3분이라서 그냥 이름을 그렇게 지어.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진짜. 언제까지나 라는 무대입니다.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 이유는 이제 앞에 보시면 알겠지만 드럼이 김노인으로 바뀌었어요. 드럼 깎는 김노인이 이유는 저희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네 곡을 듣고 나면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는 하드코어 펑크 밴드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쉬지 않고 네 곡을 그냥 달릴 거고요. 지금까지 약간 앞에 두 곡 조용했잖아요. 그래서 신나는 노래 들려드릴 테니까 같이 다 같이 뛰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뛸 준비 됐습니까?
자, 지금부터 제가 하는 걸 같이 따라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어쩔 수 없이 우리 드럼이 쉬기 위한 약간 시간을 벌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노래에 대한 얘기인데요. 마지막 노래는 제 생각에 약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향에 대한 노래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의대생이잖아요. 여기 의대생 아닌 사람들도 있겠지만 다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열심히 살고 있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막 노력을 해도 막 결과를 자꾸 요구해. 노력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야. 맨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근데 노력 좀 안 하면 어때요? 나는 내 예과 2년 동안 노력을 단 1초도 하지 않았는데 그 시간을 후회하진 않아요. 약간 부질없이 지낸 날들이랑 바보같이 지낸 날들을 추억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노력 좀 안 하면 어때요? 약간 그냥 우리는 더 나아질 것이다 하고 이렇게 우리처럼 노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인생을 살면 우리 인생도 힘든 와중에 좀 좋지 아니한가?